어디 불족발이 있나요? 어? 네? 저 오늘 지적해 보이나요? 오랜만에 이런 정장도 입고 정말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안경까지 끼고. 그렇게 오늘 뭐 하는 거죠? 미래로 가신 거 아니죠? 혼자만 있어서 환기 시스템도 난방을 제외하고는 없네요. 이렇게 항상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. 깜짝이야! 소리도 역시 시원하네요. 아, 제가 바로 의뢰인입니다. 아, 갤러리요? 보니까 이것도 막 움직이고 막 안에 들어가니까 막 미래 도시 같고 청년 도시 같고 막 이런데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? 아, 여기는 다양한 주거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건축 철강 소재인 강건재 적용된 복합 전시 공간입니다. 아, 복합 전시 공간.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뭘 하면 되는 거죠? 아, 여기서 오늘 큐레이터 일을 하시면 됩니다. 큐레이터요? 어? 오늘 김승혜 씨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첫인상을 결정짓는 복장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? 네, 자신 있습니다. 네, 제가 안내 보겠습니다. 그래도 김승혜 씨가 저렇게 정장을. 어떤가요? 방금 뭐 하신 거죠? 복장은 너무나 완벽하신데요. 하이힐은 이제 승혜 씨가 돌아다니실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이제 곳곳을 많이 누비고 다니셔야 되거든요. 아~ 저희 낮은 단어 혹시 있으실까요? 네, 있어요.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인사 배워볼 텐데요. 아~ 안녕하십니까? 눈을 마주치고. 반갑습니다. 무섭죠, 저렇게 인사하면. 조금만 네. 낮춰서 해볼까요? 낮춰야 된다고요? 네, 그러니까. 텐션을. 아니, 그렇게 말고. 텐션을 낮춰. 아, 텐션을. 인사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요. 조금만 더 단정할게요. 텐션 조금만 낮추실게요. 살짝 웃으실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저희 갤러리에 방문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. 네, 이제 인사 배우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갤러리 내부 곳곳에 업무를 배워야 합니다. 아~ 요즘 훌륭한 전시들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좀 많죠. 가장 많이 맞아요. 사용된 강건재로 만든 오브제입니다. 아, 강건재. 네, 이런 작품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강건재요? 움직이는 거 보셨죠? 1층에서. 네. 그렇게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활용법, 기술법 이런 정도 포인트 잡아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강직함 속에 투명한 찰나. 전체적으로 보시면 포스메, 포스 PVD, 폴리카보네트 안쪽으로 쉽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, 어렵네요. 오늘 진행 가능하겠죠?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.